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해상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가 해양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왕래가 많겠죠, 그죠? 배들이 왕래하겠죠? 다른 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 도시에는 거기에 인접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종교,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접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니까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가 같이 짬뽕이 돼 있고 동시에 종교적인 것도 많이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타락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로까지 전락한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정작 그들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까지 아들이 범하는 정도,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는 일이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이. 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폐하게 되는 일들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뒤집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강하냐 약하냐를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역전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내가 붙어있느냐를 계속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본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뭐 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자랑하려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 두 글자로 고치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에서 이 모든 병폐들이 다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에 나는 안 올라가고 다른 게 올라가면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 교만은 뭘까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흘리고 하나님도 내리고 누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왜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을까요? 불안했거든요. 누가 만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만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우리가 만든 걸 만들어 놓으려고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항상 모험의 삶이에요. 아무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우린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 수 있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오늘 이러니까 내일도 이럴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먼저 되는 거예요. 왜? 안 변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역전이거든요, 역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러니까 늘 거룩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거룩한 담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불안해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어제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됐어요. 그럼 내일도 잘 될까요?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어제도 안 됐어요. 오늘도 안 됐어요. 우리 업계에서는 내일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져다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해 하지 말고 뭘 가져야 돼요? 기대감을 가져야죠.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음이라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 이전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첫째 지혜가 되시고 둘째 의로움이 되시고 셋째 거룩함이 되시고 넷째 구원함이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게 뭐죠? 그림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예수님 여기 계시고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한다니까요. 이걸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혜이시고 거룩함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자아만 깨트려가면 내 교만만 깨트려가면 내게서 누구 빛이 나가요? 예수의 빛. 이 빛은 진짜 빛이에요? 가짜예요? 진짜 빛이죠. 그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누구를 더 담는 거예요? 예수를 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에게 우리가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자꾸 예수 색깔이 이렇게 스며져서 나가게 하는 거죠. 다
다시 여러분 십자가 밑에 머물러 보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다 깨트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노출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만지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야, 너 그거 좀 놓으면 안 되니? 라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변화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 문제가 저쪽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쪽에 문제가 있었더니 자꾸 알게 돼요. 그래서 저쪽은 둘째 치고라도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지금 그렇게 고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